반갑습니다. 예, 차 타고 지금 어딜 가고 있거든요. 마네 씨가 요즘 삭신이 좀 쑤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네 씨를 위한 홈 찜질방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필요한 물품이 있어가지고 좀 당근 거래하러 갑니다. 자, 여기서 사용할 냉장고인데 주인분이 안 계세요. 네, 통빈 사무실에 냉장고만 두고 가셨는데 솔직히 이때 좀 무서웠습니다. 야, 이거 온도 확인하라고 코드까지 꽂아주시고 가셨거든요. 온도가 아주 짱짱합니다. 아니 지금 트렁크에 넣으려고 보니까 안 들어가요. 원래 안전하게 트렁크에 숨겨두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뒷자리에 넣어놔야겠군요. 갔다 오슈. 뭐 남기는 거야? 네. 이렇게 일찍 일어나실 줄 몰랐구만요. 아까만 대문을 있었는데요. 엄마 지금 나갔잖아. 네. 엄마 들어오기 전까지 깜짝 놀래카메라 어떻게 한 거지? 엄마 들어오기 전까지 집에다가 찜질방 만들어 놓을 거야. 찜질방 왜? 엄마 요즘에 뭐 손 아프다, 발목, 그치, 발 아프다, 무릎 아프다 이러잖아. 그래. 허리 아프다. 맞아. 그래가지고 엄마 집에서 조금 찜질할 수 있게 만들어 놔주려고. 집을 따뜻하게 만들어. 그건 보일러비 때문에 기각이란다. 뭐 아무튼 메조미와 준비물들을 하나하나 까봅시다. 이건 뭔가요? 그걸로는 이제 우리 옆에 있지? 옆에. 어. 딱 맞지? 응. 어. 그래서 이거를 쫙 내려가지고 딱 여기까지 다 붙인 다음에 여기다 구멍을 이렇게 뚫어서 창문을 만들어주는 거지. 아빠 빨간 의자 하나 갖다 줘. 빨간 의자? 삑! 배달 벌려왔습니다! 배달!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에 들어가 보려 하는데 잠깐만, 나는 뭔가 알바가 자꾸 추노를 시도합니다. 조물조물! 네? 아빠 좀 도와주세요. 왜요? 안으로 들어가서 테이프를 떼주라. 해서 튀지 못하게끔 직접 작업 지시를 내렸는데 난 머리카락은 붙였잖아. 답답했다고. 내가 얼마나 답답했어. 실수 두 번 했다간 조인트 까이겠네요. 아빠 그냥 엄마 재밌게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엄마한테 혼나는 거 아니야? 엄마를 위해서 해주는 건데 혼나겠어요? 안 뜯으면 진짜 엄마한테 혼난다. 그건 진짜 크게 혼날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런 무서운 이야기 하지 않기로 해요. 잠시요. 야, 이 정도면 꽤나 훌륭하네요. 근데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길래 나가봤더니 매점이에 찜질방 많이 사세요. 여기가 매점이야? 응, 옷 많이 사세요. 아, 옷 많이 사세요? 응. 아, 엄마한테 찜질방 옷을 파는 거구나. 응, 맞아 맞아. 우리 엄마한테 다 만들어주는 건데 가족이라도 공짜는 아니다. 알고 보니 알바가 영업 쪽에 재능이 있었네요. 네, 가서 만들어주세요. 네! 이제 가운데 틈을 갈라 문을 터주고 밖을 볼 수 있게 창문까지 뚫어주면 자, 아빠 보이는지 봐봐. 엄청 잘 보여. 야, 이거 나름 느낌 있네요. 그렇게 찜질방 작업을 마치고 거실로 나왔는데 그걸 이렇게 잔뜩 만드셨대요? 많이 만들어야지 찜질방이지. 야, 알바생 잘 뽑았네. 해서 매조미가 만들어둔 매대에다가 과자를 좀 더 채워주고 메뉴판에 간단히 가격을 적어 벽에 붙여준 뒤 짠짠짠짠짠짠 대망의 냉장고를 가져 매점을 완성시켜줬습니다. 자, 이제 이 베란다를 조금 깨끗하게 치워서 아이스방으로 만들 겁니다. 여기가 진짜 춥거든요? 네, 겨울철 베란다에 잠깐 나갔다 오면 추워서 몸 온도가 상당히 섭섭해지는데 아, 이거 아이스방으로 만들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안에 있던 묵힌 짐들을 모두 빼내주고 간단히 청소를 마친 뒤 알바를 불러 벽 작업을 진행해줍시다. 어? 아빠 도와주세요. 안 힘들어. 알바를 상당히 잘못 뽑은 것 같지만 기분 탓이겠죠? 뭐 아무튼 덕분에 벽지는 잘 붙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네, 1인용 습식 사우나입니다. 이걸로 이제 나 좀 찍어. 나 좀 찍으라고. 아빠 엄마 온 거 아니야? 놀 때가 아니고 얼른 만들어야겠네요. 대강 찜질방 세팅은 끝났고 물이 끓어 수증기가 나오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와우. 처음에 만들어놨던 건식 사우나도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군요. 한번 볼까나. 오, 연기가 나오긴 한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미미한 수준이라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이제 이 상태로 엄마만 오면 되겠다. 이제 찜질방 같은 느낌인데요? 나도? 네. 야, 쪼물쪼물 큰일 났어. 엄마 온대, 엄마 온대. 엄마 한 5분쯤 걸릴 것 같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완벽하게 준비를 끝내도 차고. 여기 얼음방도 붙여놨네. 어, 잘했지. 나이스 센스. 찜질방이 오세요. 우리 무슨 찜질방이야? 매점 찜질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 좋은데 이거? 매점 찜질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무튼 찜질방 로비 음악은 결정됐네요. 왔다. 시 웃으면서
매점 찜질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매점 찜질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매점 찜질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매점 찜질방입니다. 요즘 엄마 건강이 너무 안 좋다고 매점이가 다 준비해 준 겁니다. 자, 운동인데요. 자, 여기에는 찜질방 옷이랑 땜빌드가 있습니다. 돈을 내야 돼요? 네. 네. 진짜 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럼요. 고생한 게 얼만데요. 혹시 애플페이 안 되나요? 개업 첫날이라 아쉽게도 카드 결제가 안 되네요. 그러면은 이따가 지불하는 걸로 하고 일단 갈아입고 오세요. 아, 현금으로 드릴까요? 아, 예, 주세요. 근데 계산할 거 많을 텐데 후불로 다 달아놓지 그래요? 아, 오늘 계산할 게 좀 많아요. 저는 계산할 거 많다고 분명히 고지했습니다. 일단 달아놓으세요. 2만 원 기억해 놓으세요. 네. 2만 원 엄청 비싼데요? 진짜 찜질복이요? 네. 제가 땜빌드도 드릴게요. 이거는 공짜예요? 네, 맞아요. 오, 그리고 그러네. 여기에는 엄청난 게 있어요. 들어오세요, 어머니. 자, 여기는 안마실이랑 여기는 얼음방이에요. 엄청 추워요, 추워. 아, 그래서 저기 얼음 느낌 매트랑 그런 게 많아요. 네. 느낌이 비슷한데요, 얼음방이랑? 엄마, 들어가 보실래요? 어, 들어가 볼게요. 괜찮지? 완전 얼음방 같은데? 그치? 진짜 얼음방 같은데? 아니, 알바씨 여기 방탈출 카페 아니라고요. 여기는? 네? 맞아. 뭐야? 카페 나왔어? 벽지 붙인 거야? 어때? 와, 진짜 뭐 찜질이 되는 건 아니죠? 아, 느낌만. 여긴 건식이야, 건식. 오, 야, 대박이다 이거. 에, 말수가 없어진 걸 보니 연기만 나오지 그냥 평범한 샤워실이라는 걸 눈치챈 모양이네요. 이제 나오셔서 싹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야? 냉장고. 이걸 못 봤네? 짜잔. 어디서 쓰는 건? 엄마 혹시 목마르세요? 배고프거나? 어, 네, 지금 배고프죠. 야, 매점을 이용하세요. 어, 이건 좀 싸네요. 안녕하세요. 뭐야? 라면은 얼마예요? 500원이에요. 500원. 이것도 500원이에요? 네, 다 500원이에요. 그렇게 골라온 라면을 알바가 끓여주려 하는데. 엄마, 내가 사장님이라고 부르면 되고 아빠는 부사라고 부르면 돼. 어? 그래. 근데 이걸 왜 지금 올려? 왜? 뜨거운 물 끓여야지. 뜨거운 물 이거 넣으면 되잖아. 고원수. 이건 컵라면이 아닌데요? 어, 그러게요. 뭐 그러게. 즉석 라면 제조기 그런 거 생각한가? 우리 집은 그런 거 없어. 네, 저희는 친환경적인 브루스타만 이용하는 업장이랍니다. 점심 먹고 올까 하다가 제가 우리 알바생들을 챙기려고 먹고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니까. 아, 뜨거워! 고원수는 맞지? 라면은 그냥 뜨거운 물에 불려 먹기로 했습니다. 자, 라면 맛있게 생겨요. 맛있게들 넣으세요. 근데 어떻게 또 딱 찜질방에 어울리는 메뉴네? 이 냉장고는 어디 있던 거야? 아까 아저씨가 쓰던 거래. 어, 그렇긴 한데 좀 전에 방에다 숨겨놨지. 엥? 나 어제 들어갔다 왔는데요? 숯벌맨 하우스에다 숨겨놨어. 어, 맛있다. 너무 힘들었어 오늘. 맞아. 아니, 절반 정도는 아저씨 덕분에 힘들었거든요. 나 때문에 찜질방. 엄마가 몸이 요즘 안 좋잖아. 발도 안 좋고 머리도 안 좋고 살도 안 좋고. 그래서 우리가 준비했지. 오, 종합병원이다, 종합병원. 맞아. 잘 먹었습니다, 사장님. 네. 미숫가루 드릴까요? 어, 좋아요. 네. 저희는 100% 수제로 타드리기 때문에 내드리기 전에 미리 간보는 건 필수죠. 예스, 미룰라. 어? 뭐 아무튼 음료는 맛있게 잘 탔습니다. 저희는 그... 아이스방 좀 다녀오겠습니다, 주머니. 네, 열도 식힐 겸 아이스방에 가서 먹어봅시다. 사실 이게 제일 그럴듯해. 오, 시원해. 아니, 이렇게 찍으면 그냥 아이스방에 앉아있는 것 같아. 온도도 뭔가 비슷해. 조명도 뭔가 좀 그래 보이잖아. 뭔가 아이스방과 온도 비슷한 느낌이야. 아이스방은 이거보다 조금 더 추울라나? 그 아이스방 있으면 처음에 들어갈 때 훨씬 시원한데. 딱 그 느낌이야 지금. 심지어 이것까지 있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못 갖고 들어가잖아. 이게 뜨거운 거면 근데 좋겠다 오히려. 그게 딱 맞겠네. 더 있다간 감기 걸릴 것 같으니 이만 일어나도록 하죠. TV까지 보니까 좀 진짜 찜질방 같은데요? 그치. 나 찜질 한번 들어가 볼래. 그래. 그럼 옷 좀 빌려주세요. 빌려줘? 그렇게 마네씨가 옷을 갈아입고 오는 동안 알바가 먼저 테스트를 해봤는데. 성능 확실한가 보네요. 어때 온도? 오, 아 이건 찜질방이네. 모자 쓰면 별론가? 좀 별로네요. 오, 이거 이제 모자 쓰는 게 더 뜨겁네. 아, 그래? 여기까지 오니까 목 뒤까지. 똥꼬 뜨거워. 내려줘? 네, 좋긴 해. 좋은데 똥꼬가 뜨거? 살짝 좌욕하는 느낌인가? 더 했다간 마네시 궁동작이 짝꿍댕이가 될 것 같아서 교대하기로 했는데. 예, 어째서인지 매주미와 친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와, 좋아. 이거. 아, 귀여워. 그리고 와, 손을 반짝반짝 깨봐. 제가 봐도 이건 좀 징그럽네요. 어, 나가야겠다. 와, 뜨겁다 이거. 와, 좋은데 근데 이거? 은근 찜질되지. 야, 성능이 괜찮은데요? 아우, 똥꼬 뜨거운데. 개선해야 할 부분이 좀 있지만 그래도 나름 만족스럽네요. 이제 이 정도로 했으면은 저거 즐기러 가야죠.
안마. 우리 쪽 테라피가 또 괜찮거든요. 제가 먼저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저를 위한 안마방 아니었어요? 일단 내가 지금 찜질 했으니까, 방금 사우나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엔 제 차례 아닌가요? 오. 오. 이거 저 받을래요. 나와주세요. 허리 너무 시원해요. 갑자기 통장이고. 아니 편집을 하다 느낀 건데 생각해보니까 그 계산서 청구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환영비 5만원, 찜질부 2만원, 식사 10만원, 얼음당 10만원, 마사지 20만원, 57만원. 자 그럼 이제 청구하러 가봅시다. 환영비 이게 첫 줄부터 마음에 안 드네. 전문 댄서가 매점 찜질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했잖아. 환영비 전문 댄서 5만원이면 사실 공 하나 잘못 들어갔어. 찜질부는 인정해요. 식사비 휴게비? 아니 분명히 미숫가루 500원? 라면 500원? 그치. 떡볶이 안 먹은 것 같은데? 근데? 먹다가 떡볶이 국물 흘렸어요? 안 흘렸어요? 흘렸죠. 이불에 그럼 세탁비가 적용되어야 될까요? 안 될까요? 번식찜질. 번식찜질이 뭐였죠? 기억도 안 나는데? 저기 우리 샤워실 부스 안에다 설치한 거. 그 잠깐 수증기 맞고 나왔던 거. 이용하셨잖아. 천연 얼음방. 핸드메이드가 비싸 안 비싸? 비싸지. 그치? 천연 비누 비싸 안 비싸? 비싸지. 근데 우리 얼음방은 자연 그대로의 음이온을 느낄 수 있는 정말 천연 찜질방이기 때문에. 아 저 이거 인정 못하겠다. 아이 오세요. 아이 어디가 어디가. 네 결국 맘약한 매점이가 대폭 할인해줬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럼 보내세요 이렇게. 사실 이것도 비싸. 아무튼 오늘도 우리 가족은 행복합니다.